무엇이 달라지는지가 궁금하고, 혹시 무엇이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는 게 있다면은, 뭐 저는 약간 의아합니다. 그런데 하여튼간 이 김철근 현 당대표 정무실장 징계 절차 개시 사유는 증거인멸 의혹 관련 품위유지 의무 위반 이준석 당원 현 당대표는 제4차 중앙윤리위원회 7월 7일 날 개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. 에서 소명 청취 후 심의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. 네. 징계를 하기 위해서 남은 절차가 징계를 할지 안 할지도 소명을 다 들어봐야 되겠죠. 뭐 저는 오늘 윤리위에 출석해서 제 입장을 밝히겠다는 의사를 여러 경로로 여러 차례 전달했으나 저는 아시는 것처럼 계속 옆에 대기하고 있었지만은 뭐 저는 발언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. 그리고 뭐 7월 7일 날 저희가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. 지금 2주 뒤에 무엇이 달라지는지가 궁금하고 혹시 무엇이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는 게 있다면은 뭐 저는 약간 의아합니다. 그런데 하여튼간 이 길어지는 절차가 당의 혼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모든 구성원이 알고 있을 텐데 계속 길어지는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뭐 저는 뭐 보도자료로 본 것 외에는 제가 뭐 언론인들보다 많이 알고 있는 게 없습니다. 이 사안에 대해서 때문에 오늘 뭐 따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. 네, 네 감사합니다. 김소연 변호사에 대한 입장은 어떤지 내일 최고위 때 뵙겠습니다.